숨진 김모 일병의 부검이 실시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입니다. 군인들이 계속 드나듭니다. 유족들도 수시로 건물 안팎으로 갑니다. 이번 부검은 유족들의 요구에 따라 실시됐으며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군은 부검이 끝난 뒤 유족들에게 부검 1차 소견과 수사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유족들은 지금 당장은 수사 상황에 대해 공개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고 군도 이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진행으로가요. 네, 네. 한 달로 알고 있는데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승낙 확인하고 뭐 이제 언론에 제공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일병이 숨진 것은 이달 16일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폐쇄회로 화면을 보면 숨진 김일병이 혼자 총을 갖고 화장실로 들어갔다고 군은 밝혔습니다. 이후 화장실 안에서 총소리가 났고 동료 병사들이 달려갔을 땐 이미 김일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김일병은 병원 후송 과정에서 숨을 거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당시 화장실 문이 안쪽에서 잠긴 상태였고 안에선 숨진 사병의 총기와 탄피만 발견됐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또 대공 혐의점은 없으며 숨진 김일병의 휴대전화에서 총기 자살에 대해 인터넷을 검색한 흔적이 발견됐다고도 전했습니다. 군은 현재로선 타살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수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하추입니다.